오늘 다섯 번째의 대검표가 진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스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캔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스캔 작업에 오늘 참여했던 변호사들 또 참관인들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의 재검표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짜 투표용지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째, 백지 투표지. 그러니까 소위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표지가 11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지난 재판부는 이걸 바로 유효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유효로 처리하되 좀 더 정밀한 점검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나은 말인 듯 하지만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투표관리관의 도장도 없는 백지표에다가 말 그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으면 우리가 받는 순간은 백지예요. 네, 거기다 기표해가지고 색깔이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을 유효냐 무효냐 이걸 검토하는 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지금 파주 을 재검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재검표를 하려고 투표함을 보관함을 뜯었더니 처음 나온 게 파주 갑 투표지가 나왔어요. 야, 발이 달렸네. 말이 안 되죠. 네.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관리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파주 가파주을은 말이 파주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투개표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섞여서 보관이 됐다는 말입니까? 이거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건드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 건드렸다는 아주 강한 의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투표함에 손을 댄 흔적이 많이 보여요. 투표함에 손을 댄 흔적. 그래서 자기들도 망연자실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종전과 같이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는 오늘도 여지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두 장, 세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오늘도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라는 건 한 장씩 뽑아서 한 장씩 집어넣죠? 낮장으로. 예, 낮장으로 한 장씩 뽑아서 그래요. 한 장씩 투표하는데 이게 어떻게 붙어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손 탄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손 탄 거지요. 여섯 번째,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연수을에서 첫 번째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섯 번째에서 다시 두 장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가볍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옆면 간격이 맞지 않는 투표 용지 이런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옆면의 여백이 일정한 규격이 돼야 맞는 것이죠. 그 자체도 가짜 투표지인데 오늘은 이런 가짜 투표지가 연달아 21장이 나왔어요. 와,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또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바꿔치기한 강한 의심이 들죠? 네. 여덟 번째, 투표지 묶음 옆에 줄이 쭉 나 있는 그런 투표용지 묶음이 나왔어요. 그럼 뭉탱이에요, 뭉탱이. 10개의 무더기, 한 무더기에 100장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10개, 내가 얼핏 세기로는 10개인데 하나는 그런 줄이 없고 하나는 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줄이 없고 그 다음에는 줄이 있고 이렇게 어떤 100장에는 옆줄이 있고 어떤 100장에는 옆줄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전 투표용지 하나씩 뽑아서 투표하는 한 것을 모은 것에 옆줄이 어떻게 생깁니까? 맞습니다. 거의도 손이 닿다는 소리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투표관리관 도장. 투표관리관 도장이 찌그러져 있는 것이 있어요. 투표관리관 도장이라고 하는 게 왜 찌그러지겠습니까?
예, 이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뭐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찍으면서 뭐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상 물건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사전 뭐 이런 것들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표 도장, 찌그러진 기표 도장도 있었어요. 기표 도장이 왜 찌그러집니까? 분명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인 거죠. 그 다음 진도면의 투표수, 지금 그 숫자가 많아서 다 세지 못하고 지금도 세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70표가 더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게 3표예요, 3표. 짐작컨대 20, 30표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겁니다. 아마 끝까지 가보면 더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몇 가지입니까? 10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오늘도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제가 재검표 현장에 와보면 하도 여러 가지들이 나와서 우리 브리핑 나올 적에 이걸 다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몇 가지 얘기 다 말았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다 좀 사이사이 메모해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통갈이나 명백한 바꿔치기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15 총선은 전면무효다 기억나십니까? 네. 전면무효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변호사들 또 참관인들 원고까지 모두들 다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재검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한순간 한순간을 역사가 기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총선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아니 부정선거를 막아내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올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고 다시는 부정선거 처리를 수 없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바꿔놓고, 이게 법적으로도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서 반드시 불법을 바로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